강남 우리 새 신랑을 강남. 야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진짜 야 오늘 물이 정말 뜨거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뒷부분에. 다시. 너무 신나가지고. 예 네, 진짜 여러분들 소리 질러. 마이크를 가지고 이런 곳이 명절이잖아요. 서울 명절 때 뭐예요? 강남주님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번에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처갓집에 아 가는구나. 뭐 해야 돼요? 네? 그냥 뭐 해야 돼요? 쌍바 여인 부르시면 돼요. 쌍바 아버지 쌍바 그렇죠. 참 저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친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 아까랑 사뭇 다르죠?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그 진중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여러분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골반이 살짝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자망스럽게 할 생각 없었는데 네, 정말 오늘 너무 열광해 주셔가지고 우리 판단자분들이 너무 신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정말 너무 마지막에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았죠.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약간 멋있는 모습보다는 진짜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까부는 우리가 정말 즐겁고 제로 에너지가 가득 찬 그런 무대를 선물해 드리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 그냥 하지 말고 네. 네.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이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다 같이 쌍바 이쪽도 쌍바 다 같이 쌍바 이쪽도 쌍바 이쪽도 쌍바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황치랑 형이 공연을 하게 되면 단독 공연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강남에 게스트를 가는 거예요. 치열 시간 명곡이 많잖아요. 명곡이 많죠. 저 조국 같은 노래도 많은데 여기서 치열 시간 한 소절 들려주고 왔어요. 내든 너의 노래가 동미를 나의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에게만 같아서 아마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씨는 댄스 한번 할래요? 네? 댄스 한번 잘, 춤 잘 추잖아 진짜. 원래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원래 아이돌 출신이고 맞아요. 네. 아 제가 데뷔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잖아요. 제가 데뷔할 때 사회를 봐주셔가지고 네. 망했어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조심 앞에 주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황지영 씨와 강남 씨에게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